네, 안녕하세요. 래플카룸 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고해드린 듯이 뉴발란스 제품, 뉴발란스에서 새로 나온 제품, 그러니까 퓨론 모델이 이제 벌써 아마 5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5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년 차의 그 변화로 나타난 제품이 이 퓨론 V6 제품이고요. 이 퓨론 V6는 최근에 이제 마네가 그 올해 아프리카 선수상을 수상을 하면서 그 기념으로 먼저 그 마네 버전이 한번 선을 보였었고, 곧 이어서 이제 일반 버전으로 이 제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됐고, 한국에서 이미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리 출시가 돼서 약간 의외이긴 한데, 먼저 이 제품이 출시가 됐고, 그 다음에, 마네는 그 리버풀 트레이닝 세션에서는 착용을 했는데, 막상 이제 경기에서는 그 트레이닝 세션 이후에 경기에서는 뭐 여전히 이전 버전을 그러니까 5버전이죠. 5.1버전을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공격에도 최근 부상 때문에 이제 경기 못 나가고 있어서, 만에가 착용 후에 아마 착용을 하긴 하겠죠. 예, 이렇게 버전이 아예 변경이 됐기 때문에 착용은 할 거라고 보고, 만약에 계속 착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세부 조정, 그러니까 선수들 제품은 이제 완전 커스터마이징 과정을 거쳐서 선수한테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만에가 1차적으로 신고 약간 뭐그 문제점이 있었거나 만약에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강이 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에 추가로 현재는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뉴발란스가 처음으로 그 니트 소재를 사용해서 인조 가죽에서 뭐 이제 니트로 아예 넘어온 버전이 돼서 뉴발란스 쪽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박스 안에 있는 제품이 요 제품이고요. 퓨론 V6. 뭐 기본적인 특징 같은 거는 뭐 이미 저희가 그 간단한 특징은 이제 그뭐 뭐죠? 커뮤니티인가? 저희 커뮤니티에 간단한 내용을 소개해드렸고, 또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니트고, 그 다음에 니트를 구성하는 소재 이름이 뭐 아디다스 같으면 이제 프라임 니트라든지 나이키 플라이 니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죠 이거? 푸마 같은 경우도 뭐 이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넵뭐 무슨 스킨 무슨 스킨 하는 뭐 여러 가지 형태 이름들이 지금 쭉그 나오고 있는데, 뭐 스피드 스킨 프레임 뭐 메쉬 뭐 여러 가지 형태,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뉴발란스에서 정한 이름은 핏 위버입니다. 핏 위버라고 여기 지금 적혀 있고요. 예, 핏 위버라고 은색으로 적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장 특징적인 거는 역시 니트죠. 니트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니트 축구화를 하게 되면 그 두톤 코팅 처리 때문에 사실 니트의 본연 늘 느낄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나이키의 팬텀 비전 베놈, 이 제품들 둘다 지금 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비전 1보다 비전 2의 그 뭐지 니트 코팅이 더 두꺼워져서 어프 유연성이 상실된 부분이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인조 가죽처럼 니트를 사용했다곤 하나 인조 코팅이 너무 두꺼워서 인조 가죽 같은 느낌이 드는 축구화에서 사실은 이걸 우리가 니트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인지.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인조가죽이라는 게 이제 패브릭이라고 우리가 보면, 그 기본적으로 패브릭 차원을 벗어나지 않는 축구화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고, 최근에 나온 축구화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 니트 축구화라고 하면 이 제품이죠. 그러니까 이 제품은 이제 그 디자인상에서 약간 이제 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제품에 대한 평이 여러 형태로 나눠질 수 있긴 한데, 저희가 이 퓨처 5.1의 리뷰를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푸마의 요5.1 제품은 가장 온전한 형태의 니트 축구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트 그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다 드러나 있는 형태고, 코팅이 최소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퍼의 안정성들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정성 떨어지는 부분들은 지금 이너 라이닝을 스웨드 형태라든지 이제 이런 형태로 보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인 코팅이 추가되어 있는 부분, 이제 이런 식의 제품이어서 이 니트의 온전한 형태를 느낄 수 있는 축구화가 이제 서서히 그 시장에 진입했다고 봐야 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요런 그
X모델, 신형 X모델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우븐 스트레치, 그러니까 우븐천이죠. 그러니까 우븐천이고, 그 다음에 그 X, 네메시스 모델도 이제 우븐, 그 텐션 테이블이라는 우븐 제품인데, 이 제품도 사실 이제 니트라는 직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어퍼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은 니트라기보다는 뭐 네메시스라든지 엑스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우븐천, 우븐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쪽에 느낌이 좀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천의 직조 형태가. 그러니까 일반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정도면 니트처럼 보이긴 하는데 지금 여기에 핏 위브라고 되어 있는데 위브라는 게 이제 이렇게 그 실을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 직조를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축과로 제작이 돼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본적인 고 특징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뭐라고 그러죠? 팬텀 핏 프레임이라고 그러네, 얘들은. 그러니까 팬텀인데, 팬텀의 단어가 그 FANTOM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사실은 영어 사진이 잘안 나온다. 없는 단어죠. 없는 단어인데, 이제 그 발음 그대로 읽게 되고 하면 아마 그 고스트라고 할수 있는 팬텀, 그 유령이죠. 그거를 이 제품명에 채용한 거 아닌가. 그러나 나이키가 지금 팬텀 비전이 팬텀 뭐 베놈 이런 식으로 해서 팬텀이라는 이미 저 뭐죠?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뉴발란스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 홍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외국에 소개되기에는 여기 팬텀 핏 프레임이라 그래서 전족부와 후족부를 서로 다 다른 소재를 사용을 했고, 이 앞쪽 부분은 이제 고탄력 부스팅이 가능한 부분으로 이렇게 그잘 움직이도록 사용이 되어 있지만, 하드 플레이트, 그러니까 발 전체를 단단히 지지해야 되는 부분은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뭐 축구의 기본 컨셉이죠. 이게 설계상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반영이 되어 있는 축구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스터드는 역시 이제 요그 앞쪽에 있는 나일론 프레임 같은데, 여기에 이제 되게 이제 경량성을 갖고 있지만,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FG로 나왔기 때문에, 뉴발란스, 가끔 보면요. 이제 다른 축구화들은 여기에 그 제품명이 들어가잖아요. 제품명이 들어가는데, 뉴발란스 제품명이 품번 같은 게 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제품명상으로서는 뭐, 여기 그 뉴발란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퓨론에 해당되는 아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제품이 뭐 제품명 이 박스만 봐서는 이 제품이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네, 근데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편에도 지금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제품의 코드명이 들어가 있고 제품 고유에 이 제품이 뭐 팬텀 퓨론 뭐 식스다 V 뭐 이런 거 FG는 표시가 없어요 전혀. 뉴발란스는 뭐그442 모델일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하여간 이제 그렇게 제품명이 구성이 V6 모델로 돼서 출시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경량성 프레임이 사용이 돼서 제품을 딱그 받아서 박스를 꺼내면 제일 먼저 오는 느낌은 역시 경량입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니트 축구화가 갖고 있는 장점, 스트레치성, 그 다음에 가벼움, 라이트니스. 이두 가지가 동시에 다 충족이 되어 있는 축구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착화감. 그러니까, 스터드를 넣은 여기 지금 플레이트 사이에 요 유리, 짙은, 요걸 뭐라, 퍼플처럼 보이시나요, 여기가? 그러니까 루비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색깔 위에 요 V형 지금 블레이드가 꽂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V형 블레이드는 전형적인 FD 축구화에서 이 축구화를 인조구장에서 신는 거는 신을 수는 있겠지만, 그립성이 너무 강해서 아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 축구화들이 이렇게 스터드를 분리형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꽂아놓고, 하는 형태가 유행인데, 이제, 내마모성이라든지 경량성 때문에, 통창을 쓰게 되면 전체적인 무게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 마모성과 그 다음에 경량성 동시에 확보하려 그러면, 통창을 쓰니까 일본 축구화들이 고집이 좀 대단하죠. 그러니까 통창을 써서 그대로 무게를 가더라도 기본 형태 그대로 다 유지하는 거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몰드 되어 있는 통창으로 되어 있는 축구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축구와 다르게 스터드를 분리시키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두개 다른 소재가 결합이 되고 요 스터드는 지지성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되고 대신에
뭐 AG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MG라든지 이렇게 되면 여기서도 소재가 마모순을 고려해서 서로 다른 소재로 이제 대치가 되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꽂혀 있는 형태는 어떤 형태로든지 힘이 많이 가해지고, 인조구장에서는. 왜냐하면 인조구장은 FG의 천연구장에서는 이 스터드가 정확하게 그라운드 속에 쑥 들어가서 박히기 때문에 힘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요그 스터드 자체가 개별 스터드가 힘을 지나치게 받지는 않는데, 인조구장에서는 오로지 지면으로 이 스터드가 박히지를 않고 딱딱한 땅 위에서 이 스터드가 그대로 그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불어나가는 경향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FG 영상 말씀드려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스터드가 부러지거나 발목이 부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고 해서 그 축구화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뭐지, 이 축구화는 전형적인 FG고, 이 모델에서는 일본에서는 HG 모델이 나와요. 그러니까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 스터드가 나오는데,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HG가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 AG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FG로만 사용을 해야 되고, 여기에 아예 그 제품명 밑에 퓨론이라고 적혀 있는 명 밑에 여기에 보면 이제 폼 그라운드를 아예 적어놨어요. 그래서 천연구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느끼기에 무게감은 10에서 220g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고요.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2E로 나옵니다. 2E로 나와서 발볼 상에 약간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 제품의 무게가 대강 어느 정도 측정이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아, 무게가 아직 안 나와있구나. 외국에서도. 그 경량성과 그 다음에 그 단단한 내구성, 이 스터드 자체, 그 다음에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주는 그 견고함, 그 다음에 이 스터드가 자체가 갖고 있는 고탄력,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장점들은 굉장히 좋다고 할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제품이 좀 저렴하죠. 한국에서는, 이게 일본에서는 FG도 출시가 되는데 가격이 29,000원에 출시가 되네요. 왜 그렇게 비싸지? 우리나라에서는 189,000원에 출시가 되는데, 제가 지금 무게를 확인하려고 봤다가, 2월 14일 일본에서 발매가 되고, 이게, 일본에서 29,000원에 나오네. 우리나라 10만원 넘게 차이 나네요. 근데 그,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나요? 요 제품의 가죽 버전은, 가죽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되죠? 가죽 자체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 제품은 239,000원인가 이렇게 출시가 되고, 이 제품은 189,000원으로 출시가 됐으니까, 한국이 일본 대비로는 10만 원 이상 저렴한 가격이 되겠군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단순하게 이제, 어퍼 부분을 이런 천의 형태, 이걸 뭐 니트라고 해도 되고, 우븐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뭐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 상태인데, 제품에 이제 그 니트 축구화 갖고 있는 단점은 늘 이제 지지성, 그러니까 스트레치가 늘어나는 거랑, 그 다음에 지지성에서 이제 다른 천연 가죽의 라이닝을 처리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니트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게를 줄이기 위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발을 랩핑을 잘하도록 해서 직접적인 볼과의 그 밀착감, 컨택감을 유지시키는 건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제품이 안정성, 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코팅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를 들면,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축구화들은 그냥 딱딱해지거나 단단해지죠. 여기 있는 X 모델도 충분히 신고 길이 어느 정도 들면 굉장히 어퍼가 부드러워지면서 자기 발이 밀착이 잘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소재상으로 보면 이제 우븐선이 사용됐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인조가죽, 거의 이렇게 만져봐서는 우리가 인조가죽이다 하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지만, 대신에 이 안쪽에 되어 있는 실제 소재, 코팅 이전의 소재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우븐 소재이기 때문에, 신고 길이 드는 과정에서는 자기 자리에 잘 맞는 축구화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축구화도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동일하고.
제품의 세부적인 특징은 이제 뭐 아웃솔 플레이트에 대한 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축구화를 보시면 여기 이제 요 색깔 부분, 밝은 빨갛게 보이는 부분과 앞쪽 부분이 약간 이제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고, 그 색깔이 다른 부분은 단순하게 요렇게만 쳐. 그러니까 품에서도 요 앞쪽 부분, 프론트 부분을 이제 볼 그립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재를 보강을 해서 까맣게 만든 부분은 끈적끈적하도록 하고 이제 어떤 그립성이 형성이 되도록. 왜냐하면 단순하게 퓨마의 퓨처 이 제품들도 보면 니트를 형성하는 자체도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축구화 전면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만져보면 이 부분들이 다 코팅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여기도 나노 코팅 방식으로.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얘기한 나노 코팅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노 코팅이라만 되어 있고, 이 코팅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영상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코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볼록볼록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져 있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나와 있는 부분은 볼록볼록하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내용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과연 어떤 건지, 물론 이제 그립성을 위한 거라든가 우리가 예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니트가 아니라 니트 위에 요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별도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선이 약간 다르도록, 그러니까 퓨마의 요거 같이 요 까만색 천과 바깥쪽 천, 노란색 천이니까 노란색 천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까만색 천이 안쪽에 마치 그 백그라운드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 제품도 지금 직주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다시 이제 코팅을 처리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빨갛게 보이긴 하지만, 그냥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과 짙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서로 다른 천으로, 뭐죠? 천의 굵기가 다르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치성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그립성도 확보가 될수 있도록 아마, 충분히 고려가 돼서 제품이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뭐, 이런 니트 축구화는 거의 텅이 없어졌죠. 저희가 말했듯이, 텅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있는 부분들이 다 그냥 니트나 밴드로 해서, 신발을 조여주는 형태고, 물론 끈은 있긴 하지만, 근데 사실 끈을 놓고 여기에 이렇게 두는 거는, 저는 지금도 약간 이상하긴 한데, 여기에 지금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 밴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축구화를 착용을 하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발을 꽉 조여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에는 2E 버전이라 그래서 와이드 핏이 국내 출시가 됐는데, 이 정도면 만약에 D 스탠다드 버전이 나오는 뭐 외국에서는 그 외국 버전 한국 사람이 신기가 힘들지 않을까. 반대로 저희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사사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버전,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사사이 버전이 아닌 그 글로벌에서 런칭된 사사이 버전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는 D가 나왔고 그 D가 저희한테 잘 맞았거든요. 대신에 한국에서는 그 사사이 버전이 2E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제품을 구입하신 분들은 제가 한국에서 구입하셨던 분들은 제가 반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핏이 와이드 핏이어서 발의 밀착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다행히 2E로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용하기 좋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한 느낌이 든다. 그 점은 하나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팅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부분적인 방수 처리가 되니까 유럽 지역에 많은 데서는 수분 흡수가 상당히 지연이 돼서 젖는 율이 되게 이제 약간 적겠죠. 다른 축구화보다. 이 코팅 상태로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은 잘 되어 있거든. 물론 이 얇은 코팅막은 이게 완전한 방수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투습성이 있고, 그래서 물이 스며들기는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코팅에 방수 잘 되어 있으면 어쨌든 방수에 이제 효과, 그러니까 물이 스며든 것들을 지연시킬 수 있는 역할은 하기 때문에 캥거루 가죽 같은 게 거의 그런 원장치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축구화들은 그런 점에서 약간의 메리트는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뭐목 쪽이 들어가는 쪽이 이렇게 밴드 처리가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삭스핏,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우분천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밴드를 놓게 되면
사실 끈만 제외하고 끈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를 떼버리면 그냥 그 자체 양말이 되죠. 실내에 우리가 신는 그 뭐죠? 그 노쇼 양말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축구화가 충분히 진화되어 왔고 뉴발란스도 거기에 맞게 잘 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쪽은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뉴발란스에서 소개하듯이 여기 전체가 지금 그 스웨드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웨드 형식으로 써서 발의 미끌림도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현 이제 거의 모든 축구화들이 다 하듯이 뒤쪽에 락다운 피스 정수시키기 위해서 블룩한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술적인 요소들은 이 축구화에도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축구와는 다르게 이제 그 뭐 극단적인 경량성 축구라고 봐야겠죠. 이 힐 카운트 쪽의 뒤쪽이 굉장히 견고하지는 않아요. 아마 이런 거는 힐 카운트 컵을 보강을 하거나 하는 이렇게 되면 무게 증가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런 부분은 배제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축구화에 이제 또 그 육안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재미있는 점 같은 경우는 여기 끈이 들어가는 부분, 여기 끈이 끼워져 있는 부분들은 요 끈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나 하면서 그 어떤 뭐 가죽 축구화들도 가끔 이렇게 너무 발 튀고 나면 끊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끈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단단한 코팅 처리를 해서 여기 그 반짝반짝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나는데, 플라스틱처럼 실제로 이게 그 그런 것들로 매 모든 끈들이 요렇게 작은 구멍에 그 그런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 퓨처 같은 걸 보면 그냥 요 저기 뭐죠? 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부분들이 그냥 일반 니트 천운과 이 신발끈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다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의 요 X 모델도 보더라도 그 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들에 어떤 특정한 그 특별한 코팅 처리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요 뉴발란스 제품은 그런 부분은 되게 세심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축구화의 인솔인데요. 축구화 내부를 보면 안에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그 뭐죠? 그러니까 패브릭 같은 두꺼운 패브릭 같은 걸로 아웃솔과 어퍼를 다 스티칭 방식으로 다 그 접합을 시켜놓은 상태고, 문제는 이 그 인솔이 너무 얇고 너무 힘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볍습니다. 이 인솔은 당연히 얇겠죠. 얇아서 그 뭐 요즘도 두께도 사실은 뭐 그 발에서 올라오는 어떤 일정한 충격을 흡수하는지 않기는 분명히 하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너무 얇고 이 얼른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힘이 없어서, 그, 인솔이 잘 견뎌낼까? 이제 이런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그니까, 인솔 빼보면 너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요. 가볍고,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정말 종이장처럼 가볍다 그래야 되나? 근데 요, 바닥에 코팅 같은 건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이 넌슬립 같은 장치를, 그니까,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실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는 굉장히 좋긴 한데 너무 가볍고 너무 얇아서 뉴발란스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뉴발란스 코리아 자체가 축구화 자체를 잘 소개를 하진 않아서 그렇긴 한데, 일본 측에서 나올 때는 이 축구화는 육상화에 가깝도록 그 설계됐다. 근데 실제로 아시겠지만 육상 선수들이 사용하는 신발들은 단거리 스프린트를 할 때 보면 그 발이 이렇게 팍팍팍 그 그런 딱딱한 그라운드, 그러니까 타이탄 트랙이라고 예, 지금 하는 거 지금 뭐라 그러죠? 그 올림픽 경기장 같은데 이렇게 트랙에 형성되어 있는 그 케미칼 그 요소들, 예전에는 저희가 어렸을 땐 뭐 타탄 트럭 뭐 이렇게 불렸거든요. 타이탄 트랙 이렇게. 근데 거기에 얇은 형태, 그러니까 그 종목마다 이제 장거리 선수냐 아니면 단거리 선수냐 이런 데서 그 스파이크의 그 핀의 길이가 조금씩 다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뭐 장애물 경기 선수인 경우 아니 높이뛰기 선수인 경우 뒤쪽에 그 핀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한데, 육상화가 육상 선수들이 신는 단거리용 스파이크가 정말 얇아요. 정말 그 어퍼도 얇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육상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요 스파이크의 핀을 꽂아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만 단단한 플레이트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얇은 고무처럼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닥 인솔도 되게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다만
육상화가 만들어진 단거리 스프린트 마라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이거 자체가 천으로 사용이 되지만 안 얇은 천으로. 과거에는 육상 선수들이 사용하는 스파이크들이 그 인조 상어 가죽. 혹시 마이크로패스라는 그 아디다스 운동화 아세요? 여기에 그 만보계라고 하는 전자장치가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1984년인가에 처음 전 세계 선보였거든요. 근데 그 여기 신발 제가 갖고 있는데 그 마이크로페이스에 사용되는 인조 가죽 같은 것들이 초기는 아니군요. 80년대, 90년대에는 얇은 그 인조 상어 가죽이라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그 가죽이 있는데 그 가죽들이 육상화에 채용이 돼서 사용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천으로 지금 넘어왔을 거예요. 넘어왔는데 육상 같은 경우에 그 타이탄 트랙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못이 박히지는 않아요. 실제로 훅훅 박힐 정도는 아닌데 그 탄력성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그 선수들이 스파이크로 그러니까 그 스프린트를 하게 되면 못하고 그 다음에 그 트랙하고 이제 어딜장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앞으로 치고 나가서 도움이 되는데 그런 형태의 신발들이 되게 그 발을 지지해주는 다른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파이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그 단거리 스프린터들은 이 뒤축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앞쪽으로만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그때 슈퍼 슬로우 모션들을 보면 이렇게 치면서 발목이 약간 움직이듯이 이렇게 그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슬로우도 뭐 야 저렇게 다 다리가 이렇게 확 꺾이지 않냐 하는 정도인데 실제 선수들이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런 육상화 컨셉을 가지고 이 뉴발란스 축구화의 요퓨론 V6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천으로 만들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 스윙 강화되는 이런 나일론 프레임 같은 거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V형 그 뭐죠 이 스터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는 그 육상화처럼 단거리 스프린트를 위한 신발처럼 이 축구화가 디자인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느껴질 정도로 이 순수한 니트 형태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축구화입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제품을 지금 착용을 해보고 어떤 착용감과 비슷하냐 하면 이 X 아니면 네메시스 이런 것들과 비슷해요. 비슷한 소재들이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발을 단단하게 조여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핏감상으로는 비슷한 소재에서 비슷한 느낌들을 봤는데 요 제품도 사이즈가 255고 이 제품도 255 사이즈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요 19.1X를 신게 되면 저는 이 발의 형태에 그대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맞아떨어져서 전체적인 핏감상으로는 여기가 니트보다는 니트 코팅이 더 많아서 최초 착용 시에 느낌은 요 옥에 더 발을 더 그 감싸는 느낌이 더 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품은 코팅 처리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치성이 오히려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축구화가 발을 전체적으로 감쌌을 때 그 텐션의 하단 느낌이 좀 덜한 편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 축구화는 같은 사이즈에서 요거는 거의 발끝이 딱 빠지면서 맞는데 뉴발란스는 공교롭게도 요 앞중도에서 5mm에서 10mm 가까이가 이상하게도 남습니다. 그 말은 제 발 사이즈대로 그대로 가서 신었을 때 제 발과는 모양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되어 있는 라스트 모양과 실제 제 발이 일치되느냐 일치되지 않느냐 했을 때는 일치가 안 돼요. 물론 이게 FG이기 때문에 인조 구장에서 제가 쓸 일은 없겠지만 만약 쓴다고 하더라도 이 축구화인 경우에 X가 잘 맞으시는 분들도 이 축구화는 약간 성형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참 특이하죠. 같은 축구화인데 물론 이 X 같은 모델인 경우 뒤축에 이 두툼한 정도가 더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또 길이상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발에 신었을 때 남는 부분이 적은 데 비해서 이 부분 더 많이 남고 그 다음에 핏성에서도 하드하긴 이게 더 하드하긴 하지만 발과 일체가 되질 않는 부분 이거는 그렇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신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초경량 축구화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미즈노모 네오 베타라든지 이런 모델은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초경량성 모델이죠. 초경량성 모델인데 그 정도까지 초경량은 아니지만 경량 모델의
삭스핏을 선호하시는 분들, 모골로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데, 모골로 왔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단순히 삭스핏이 구현될 수 있는 축구와 어떤 거를 만약에 내가 필요로 하다.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축구화를 내가 찾는다. 그리고 스파이크성이 강하다. 강한 축구화를 찾는다. 그러면 이 축구화가 좋긴 합니다. 좋긴 하지만, 전제는 이 축구화의 스터드는 기본적으로 펌그라운드형 FG이고, 그 다음 이 제품상에서도 아예 펌그라운드라는 게 적혀 있다는 거. 그래서, 국내에서 과연 이 축구화를 신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 그런 의문이 들긴 하지만, 제품 자체로, 뉴발란스가 설계한 제품 자체 기준으로 봤을 때, 제품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축구화긴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환경에 잘 안 맞는다는 점. 이게, 가죽 버전이 나왔긴 하지만, 제가 가죽 버전을 신어봤을 때도, 이것보다 더, 니트로 되어 있는 것보다, 역시 가죽이어서 신기가 더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발이 2E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타이트한 느낌이 들고, 그러나, 그 점이 예를 들어서 장시간이라기보다 뭐 어떤 트레이닝 세션을 통해서 일정 시간 이후에 핏의 완성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굳이 제가 체크를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FG 스터드인 관계로. 그래서, 직접 실착해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만약에 일본에서 나오는 HG의 까만색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선호한 색깔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경량 축구화. 물론 여기 플레이트 자체가 일본식에서 나오는 건 HG 플레이트로 바뀌게 되면 분명히 무게에, 요 제품과는 다른 무게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경량성들은 그대로 잘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면, 이 축구화 자체로는 뭐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축구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네가 신고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사실 어저께 그 리버풀 경기, 사우샘튼 경기였죠. 근데 핸더슨이 이제 골 넣은 직후였나? 그 넘어졌을 때 스터드 이렇게 보면 그 SG 스터드인데, 스터드 이렇게 긴 거 16mm 이상 사이즈들을 채용한 걸 보고, 와 정말 거의 뭐 저걸 안 신으면 지금 플레이하기 힘들겠다. 근데 마네도 SG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제품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G가 안 나오니까, 뭐 그렇지만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SG가 나오거나 아니면 만회를 위해서 솔프레이트 자체를 SG 형태로 조정을 해서 지급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제품을 신고 나와서 아마 플레이를 하게 되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 스터드가 마땅치가 않다. 그러니까 인조구장 환경에서는. 물론 프로 선수들 같이 이제 천연난지구장에서 계속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모델이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그 삭스핏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잘 구현되는 축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 앞쪽에 있는 뭐, 이런 코팅이 그립성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실 것을. 왜냐하면 네메시스도 그렇고 엑스도 그렇고 여기에 특별한 처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신발 자체가 발과 잘 밀착이 되고 그래서 베어풋 그 감각이 잘 살려지는 그런 축구화라 그러면 굳이 그립성이 없더라 하더라도 개인들의 그 기량을 발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나 오히려 뭐 이런 깨끗한 스트라이크 포면들, 뭐 한때는 이게 어떤 축구화들은 여기에 전체적인 면이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이 스트라이크 면적이 넓어져서 좋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죠. 같은 뭐 회사에서도 이제 어떤 축구화는 스트라이크 면적이 넓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뭐 축구화 이런 게 도포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뭐 킥이 도움이 된다. 서로 상반된 주장들이 같은 브랜드 내에서 서로 나오는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손님들 입장,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니면 일반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맞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뉴발란스 정도 축구화를, 새로 나온 축구화를 뭐 보통의 아마추어들, 인조구장에서 주로 의지를 하거든요. 맨땅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그 유저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뉴발란스 코리아는 뭐 가급적 이런 제품이 나올 때 글로벌 런칭 모델보다는 뭐 일본 측과 협의를 해서 그 일본 모델이 나오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엄브로는 뭐 일본 데상트 그룹을 통해서 제품들이 공급이 되면서 악셀레이트 같은 축구화들, 그러니까 일본 축구화들이 다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뉴발란스도 결국 그렇게 가는 게 한국 유저들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분들이 모든 축구를 또 인조구장에서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인조구장 아니면 맨땅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FG 축구 스터드보다는 어쨌거나 일본에서 개발되어서 출시가 되는 AC 스터드가 훨씬 더 낫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핏감도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라스트를 일본에서 나오는 거는 일본인 조평을 기초로 한 라스트를 적용을 해서 축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뉴발란스 코리아가 조금 한국 그 소비자들을 위해서 좀 개선을 해주면 좋지 않겠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 뭐 실착을 하거나 하는 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일본의 최근에 뉴발란스가 그442 모델의 이제 신형 모델들이 새로운 기술을 탑재하고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구입을 해서 뭐 아주 빠른 시간은 아니겠지만 조만간 제품이 출시가 되고 나면 구해서 한번 제 뉴발란스는 442 원래 이전 모델을 되게 좋아했고, 그 일본식 비교적 재발이 잘 맞기 때문에 되게 일본 모델들은 뭐 브랜드와 상관없이 잘 맞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도 꼭그 구입을 해서 리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직접 실착 또 해서 실착 리뷰까지 추후에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